새에게 길러진 아이. 아주 먼 옛날 페르시아에 지혜롭고 용감한 장군이 살았어요. 그런데 장군에게는 한 가지 바람이 있었어요. 나를 닮은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. 장군과 부인은 날마다 신에게 기도했어요. 신이시여, 부디 저희에게 아들 하나를 갖게 해주십시오. 이윽고 몇 해가 지나 장군의 아내는 튼튼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. 그러나 아기를 본 장군은 깜짝 놀랐어요. 아니, 이럴 수가. 아기의 머리카락이 새하얗잖아. 아기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도 모두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.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이가 머리가 휘어서 장군은 실망했어요. 아니야, 이 아기는 내 아들이 아니야. 내 아들이라면 머리가 이렇게 하얀 색일 리가 없어. 장군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명령했어요. 이 아기를 깊은 산속에 내다 버려라! 장군의 명을 받은 병사들은 깊은 산속에 아이를 두고 도망쳐왔어요. 응애! 응애! 산속에 버려진 아기는 큰 소리로 울었어요. 그때 숲 위를 날던 커다란 새가 울고 있는 아기를 보았어요. 시무룩이라고 불리는 이 새는 신의 심부름꾼이었어요. 시무룩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가파른 절벽 위의 둥지로 데려갔어요. 시무르그가 아기를 둥지에 내려놓자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. 이런 귀여운 아기를 산속에 버리다니 몹쓸 사람들 같으니라고. 내가 잘 길러야지. 시무르그의 새끼들도 아기의 몸을 날개로 감싸며 따뜻하게 해줬어요. 어느 날 아기는 둥지에 있는 나뭇가지를 만지작거렸어요. 얘야, 그런 거 가지고 놀면 다쳐요. 하지만 아기는 손에 잡은 나뭇가지를 놓지 않더니 어느새 활과 화살을 만드는 게 아니겠어요?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.